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되는 거는 국가 중요 정책 결정 과정이죠. 네. 그러면 이제 헌법상에 이제 명시된 게 있잖아요. 그죠? 문서로서 행한다. 국무회의 의결 사안이다. 그러면 인수위 신분이었어요? 인수위였어요? 그러면 당연히 법 절차를 따지면 헌법에 근거했을 때는 국무회의에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? 말씀하시죠. 예. 맞는 게 아니냐 묻고 있어요. 네, 인수위에서 필요한 절차를 받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공문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. 왜 여기서 거짓말 말씀하십니까? 없는 게 아니라 못 보셨겠죠. 그거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? 당연히 책임집니다. 그럼 내놓으세요. 3월 20일 날부로 우리가 한다고 그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이 났어요? 국무회의 의결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. 아니, 국민과의 약속을 그 이후에, 하지 말라고. 그 이후에 모든 법 절차는 아니잖아요. 지금 법을 위반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. 헌법 82조를 위반하고, 헌법 89조를 위반하고, 국방, 군사시설에 관한 법을 위반하고,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, 국유자산관리법을 위반하고,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중에 하나라도 법을 준수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. 제가 당시에 국방부에 근무한 게 아니고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하신 분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추가 질문을 부위원님 추가 질문 좀 해주시고요. 임종덕 의원님 말 조심하세요. 말합니다. 못하겠어요.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. 과연 우리 김용현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나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온갖 불법 의혹,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, 각종 의혹들이 직권남용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될 분이 여기 앉아있다라는 점, 이 점을 강구합니다. 그리고요,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김용현 후보자는 원래 전역하고 나서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까? 국민의힘 지지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까? 저는,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, 가장 참 제가 전역 후에 많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했던 분이 안기배 의원님이십니다. 안기배 의원님이 일승이 뭐냐? 안보는 여야가 없다는 겁니다. 네, 안보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예. 그 후보자님이요. 2015년 12월 30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 10차례에 걸친 부동산 거래가 있었어요. 네. 인정하시죠?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계약서가 존재하죠. 계약서가 존재하죠? 네,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거는 대통령실 이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? 그죠? 글쎄, 그거하고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국유재산법이 있잖아요. 네. 사용 승인을 어디서 받죠?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지. 아니, 저는 받는 법을 게 얘기하고 있잖아요. 지금 어디서 받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. 뭐 국민과의 약속이면은 뭐, 북한 체제도 올바른 거네요? 국민과의 약속이니까? 대통령 이전을 법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,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이전을 잠깐만요, 법으로 했습니까? 잠깐만요.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그럼 법을 지켜서 한 건 하나도 없다. 이전 자체에 대한 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. 아니, 그러면 그 이전 과정과 관련돼서 법은 뭘 준수한 거예요? 그 관련해서 이제 재산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법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국유재산관리법상에 네. 사용 승인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기재부에서 승인해 주죠?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7월 5일 날 승인했어요? 네. 여기 기재부에서 답변 온 거 보면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사용 승인 이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 마찬가지예요. 민간법이나 전세계약이 됐건 부동산 거래가 됐건 국가법이 됐건 법 절차를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?
그죠? 네. 예, 네, 맞는 거고요. 그러면, 자, 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되는 거는 국가 중요 정책 결정 과정이죠? 네. 그러면 이제 헌법상에 이제 명시된 게 있잖아요? 그죠? 문서로서 행한다. 국무회의 의결사안이다. 그러면 인수위 신분이었어요? 인수위였어요? 그러면 당연히 법 절차를 따지면 헌법에 근거했을 때는 국무회의에,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? 말씀하시죠. 예. 맞는 게 아니냐 묻고 있어요? 네. 인수위에서 필요한 절차를 받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공문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. 왜 여기서 거짓말 말씀하십니까? 없는 게 아니라 못 보셨겠죠. 그거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? 당연히 책임집니다. 그럼 내놓으세요. 3월 20일 날부로 우리가 한다고 그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이 났어요? 국무회의 의결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. 아니, 국민과의 약속을 그 이후에, 하지 말라고. 그 이후에 모든 법적 권한이 아니잖아요. 지금 법을 위반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. 헌법 82조를 위반하고, 헌법 89조를 위반하고, 국방, 군사시설에 관한 법을 위반하고,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, 국유자산관리법을 위반하고,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중에 하나라도 법을 준수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. 거북한... 자, 다음 슬라이드. 자, 출입 기록과 관련돼서 잠깐 여쭐게요. 김용현 후보자 국방부 출입 기록이에요. 2022년 3월 15일 날 김용현 후보자가 국방부로 출입했어요? 이때 혼자 왔어요? 아닙니다. 그때 그 이전 TF 의원들 같이 갔습니다. 그러면 국방부 출입 기록을 요구하는데 우리 김용현 후보만 있어요. 다음 슬라이드. 이게 부대 관리 훈령이나 정부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보면 손님이라고 기록을 해요? 아니, 국방부 부대, 그 다음에 공무원, 정부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보면 손님으로 기록해요? 본인이 손잡고 가면 손님이면 간첩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? 야, 이거 완전 조직적 은폐잖아요. 신원 확인하게끔 돼 있잖아요. 국방부 관리훈령 제84조에 따르면 같이 들어간 사람이 손님이야. 이게 국방이에요? 동의하지 않습니다. 와, 나 기가 차네, 기가. 당시에 한남동 공간 출입 규정 자체가. 아니, 제 얘기는 백재건 교수하고 국방부 출입하셨다며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당시에 한남동 출입자에 대한 규정 자체가 한남동에는 외교부. 지금 한남동이지 않습니까? 이 국방부 출입 기록에 김용현하고 같이 간 사람이 없어요. 은폐하는 거지. 아니, 지금 질문하신 게 육군참모총장 공간 관련한 기록 아닙니까? 자, 부대 관리 훈련과 정부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. 네. 어디 들어갈 때,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 들어갈 때 손님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?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. 아,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한남동 아닙니까? 오케이, 오케이. 예, 예. 한남동 출입이 규정 자체가 예.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통령실 이전은요. 대통령이 결정 사항이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거는 저는 말씀드리고 네. 부승찬 의원님. 부승찬 의원님.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후보자님, 지금 부승찬 의원님 말씀하신 거 답변 짧게 하시고, 임종덕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부승찬 의원님께서 그 한남동 출입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, 조직적인 은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이 한남동 당시에 거기에 사신 분들이 다 외교부 장관부터 국방부 장관, 그 다음에 합참의장, 뭐, 이런 어떤 그, 군 주요 지기분들이 살았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개인적인 인적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다들 사전 통보하면 뭐 손님,
그 다음에 몇 명 이렇게만 기재하지 누가 들어왔다 누가 나갔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. 그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손님을 적었다고 해서 그걸 마치 조직적인 은폐다. 이거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다. 국방부도 물어봤잖아요. 네. 제가 당시에 국방부에 근무한 게 아니고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하신 분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추가 질문을 부위원님 추가 질문 좀 해주시고요. 임종덕 의원님 말 조심하세요. 바랍니다. 못하겠어요.